마땅 살아난 가참이, 단망 살아난 가참이, 상강 살아난 가참이,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세존이시며 아라한이시며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께 기합니다. 예, 오늘 영어로 배우는 불교 6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우르벨라 마을 근처에 있는 그 강둑의 그 숲속에서 이제 시다르타 고타마가 앉아서 이제 이렇게 명상하는 이제 그런 지금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The Song of the Lute, 그러니까 어떤 그 이제 노래, 어떤 그 악기, 이제 노래 이런 뜻이죠. Under the Bodhi Tree, One Evening, 그 보리수 밑에서 이제 그 명상을 하는데 한 그 저녁 때. A group of young girls, 그 젊은 아가씨들 한때가 on their way home, 이제 그 지나오시다 이거지 집으로 갈 때 가는 자기들 집으로 이제 가는 그 시다르타 who was sitting in meditation, 그러니까 그 숲속 그 이제 그 강둑 어디 그 이제 거기서 그 이렇게 참선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지나가면서 지나갔다 이런 얘기죠. They were playing, they were playing lutes, 그 현악기를 이제 이렇게 연주하면서 이제 가고 있었다 이 말이죠. Musical instrument, 악기지 그러니까, and singing, 악기 연주를 하면서 노래하면서 하죠. 이제 그가 생각했어요. He thought, when the strings of the lute are loose. 그러니까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제 가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시다르타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류트의 악기의 그 현이 줄 있잖아, 줄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느슨하면은 its sound, 그 소리가 won't carry, 나지 않을 것이고. When the strings are too tight, 그 줄이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면은 그는 이제 끊어질 것이다. When the strings are neither too loose nor too tight. 그러니까 그 악기도 악기의 그 현 줄이 말이지 그렇게 느슨하지도 않고 또 타이트하지도 않아야 된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이제 중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도, 중도. 너무 극단적인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중도. 그래서 The music is beautiful. 그러니까 너무 느슨하지도 않고 타이트하지도 않고 적당한 튜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 기타를 친다든지 뭐 할 때 튜닝한다고 그러죠. 조율.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이제 음악은 아주 아름다울 것이다. I'm pulling my string too tightly. 내 끈이 이제 자기가 지금 그 지금 수행하는 것이 이제 그 깨달은 거예요. 그럼 뭐 좀 몇 달 했겠지 이제 한동안 했겠죠. 한동안 뭐 한 몇 년 했겠죠. 아니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야 이건 아닌데 하고 이제 그 내 수행의 끈이 너무 이건 너무 단단하다. 너무 타이트하구나. I cannot find the way to the truth, living a life of luxury or with My body so weak. 나는 사치스러운 삶을 살거나 몸이 약한 상태에서 진리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화합한 그 생활을 해도 안 되겠지만은 또 너무 그 고행을 해도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thus he decided to give up,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Give up, 포기. Self-taught, 스스로 그 아주 고문하는 거, 자기 학대,
그렇게 학대란 게 뭐예요? 가시 덤불 위에서 자고 또밀한 톨, 뭐깨 한, 한 톨. 그렇게 먹으면서 잠도 자지 않으면서 그 명상에 집중한 것이 이게 좀 잘못됐구나. 이건 너무 극단적인 이건 수행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포기한 겁니다. 포기하고 he came to know, came to know 알게 됐다. came to know that 그건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that 이하를 알게 됐다 이거지. This was not the correct way. 이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soon after, 바로 후에 while bathing in the river. 그래서 이제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그 강에 가가지고 이제 목욕도 좀 하고. Siddhartha was so weak that he fainted and fell. 하도 그못 먹고 이래가지고 그냥 몸이 약해져가지고 어지러웠단 말이에요. 페인트. 그래서 거꾸러졌단 말이에요.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기는 했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수잣다라고 하는 영 빌리지 걸, who lived by the river. 그 강가에 이제 그 마을이 이제 있었겠지, 마을. 마을에 있는 그 이제 수잣다라고 하는 젊은 그 아가씨가 이제 보니까, 아이고, 어떤 분이, 돌을 닦는 분이 말이야. 강가에서 그냥, 이렇게 막 어지러워서 쓰러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수잣다가 saw him, 그걸 봤다 이거예요. 보고 and brought him. 그에게 가져왔다 이거. bring이지, bring. 이제 과거니까 brought him, 그에게 가져왔다. 무엇을 가져왔냐? A bowl of rice and milk. 한 사발 가져왔다 이거. 한 사발. A bowl of 쌀과 밀크. 쌀죽이야, 쌀죽. 쌀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우유하고 이렇게 섞어진 것을 이제 한 사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에게 시타르트한테 이제 준 거야. 아, 이거 드세요. 하고 그러니까 after his meal, 그거 이제 먹고 나서 he immediately felt stronger. 이제 강에 조금 기운 차렸다 이거지. 바로 즉시.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 하고서 좀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또 다시 이제 명상을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강가에는 뭐 고행자들이 많고 하는데 이제 시타르타가 이제 깨달은 거지. 아, 이거 너무 극단적이고 내가 고행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서 이제 강가에 가서 이제 목욕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거기서 쓰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 아가씨가 보고, 아, 저분이 그 열심히 그거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우유죽, 쌀하고 우유하고 이렇게 이제 그 섞어진 것을 한 사발 이제 갖다 드리니까 이제 먹고 기운 차려가지고 이제 다시 가서 이제 그 보리수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when his five companions saw him eat, 그러니까 다섯 명의 그 도반이 있었잖아요. 다른 그본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들은 예, 야, 저거 안 먹어야 되는데, disgust, 역겨웠단 말이에요. 야, 이거 지금 수행 고행자가 말이야. 저거 먹어도 되겠냐? 그리고 thinking, 그들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thinking. 뭘 생각했냐? He'd given up. 이제 he had given up. 야, 그 시타르타가 수행을 포기한 모양이다. 이제는 고행을 포기하고 아마 이제 그걸 쌀죽을 먹는 거 보니까 쌀 우유죽을 먹는 거 보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카필라 성으로 뭐 돌아갈라나 보다 하고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오해를 한 거지. 그래서 they left him. 그리고 그들은 이제 시타르타 곁들을 이제 떠나버렸어. 이제 포기한 줄 알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시타르타는 그 극단적인 고행이 이건 아니다. 진리를 깨치는데 이건 아니다 하고서 이제 그분은 이제 이제 그 이미 그 조금 이제 방법을 이제 달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하고서 이제 정신을 차려 가지고 이제 명상을 또 계속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그러면 디 인라이트도 보다 깨달은 부처 더 선 오브 인라이트먼트 샤인스 깨달음은 태양이 비추다 이제 이런 제목이 붙었는데 이제 시다르타 remembered meditating under the rose apple tree apple tree the rose apple tree when he was a child 거기서 명상을 하면서 옛날 그 자기가 어릴 때 카필라 와투 카필라 성에서 그 장미 사과 나무 아래에서 이제 그 명상했던 것이 불현듯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I shall meditate as I did before. 그 전에 어릴 때 내가 그 고향에서 장미 사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수행했던 명상했던 그걸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나도 이제는. Perhaps that is the way to become enlightened. 그렇게 하면은 아마도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from 그때부터 from then on, he began to eat daily. 그는 이제 매일 먹었어요 그냥 이제 이번에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먹지도 않고 아주 극단적인 이제 수행을 했지만 그걸 좀 바꿔서 이제는 먹어가면서 이제 먹어가면서 이제 좀 이렇게 기운을 차려가면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명상을 했거든요. Still thinking a wa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life. Siddhartha set out for Buddhagaya. 그때는 이제 보리수가 아니었네. 우르벨라 이제 마을이었는데 이제 여전히 삶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고 있는 시다르타는 그 우르벨라하고 부다가는 좀 떨어져 있어. 쉽게 얘기하면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우르벨라 마을에서 이제 그 부다가야 쪽으로 이제 지금 이제 간 겁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보리수라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그 마을 그냥 우르벨라 마을이죠. 저기 보면은 전정각산이라고 있어요. 그 밑에 이제 마을이었지. 그쪽에서 이제 있다가 기운을 좀 차려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부다가야 쪽으로 지금 현재 그 부다가야 이제 그 대탑이 절이 있고 보리수가 있는 곳으로 이제 갔다 이거죠. Near a grove, he sat down under huge bodhi tree. 아, 여기 이제 나오네. 그래서 그 부다가야 쪽으로 이제 쭉 가가지고 그 숲 근처에서 그런 거대한 그 보리수가 있어 보리수 그 밑에 이제 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앉은 겁니다. 그리고 silently he bowed 조용히 그는 이제 다짐을 했다 이거지 he bowed even if 뭐뭐 할지라도 even if 뭐뭐 할지라도 my flesh and blood were too dry up 그러니까 내 살과 피가 마르고 피부만 남더라도 living only skin, skin and bones 가죽과 뼈만 남더라도 이 말이에요 living only skin and bones 남더라도 I will not leave this place 나는 이 장소를 떠나지 않겠다 until I find a way away 도를 얘기해 도를 to end all sorrow 모든 슬픔을 끝내는 그래서 이제 그걸 할 때까지 나는 여기서 일어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앉아서 이제 명상을 한 거죠 He sat there 그는 앉았다 거기에 49 days 49일 동안 49days를 이제 그 용맹정진을 한 겁니다. 거기서 나무 밑에서 내가 여기서 기어코 뭔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내가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어나지 않겠다. 그래서 he was determined to discover the source of all pain and suffering in the world. 그래서 그는 49일 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통의 근원을 고통, all pain and suffering. 그것을 발견하기로, 이제 찾기로 결심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49일 동안 하는 중에 마라. 아, 마라는 거는 이제 이건 악마거든, 악마. 마라. 예? 마장이라고 그러지, 마장. 돌을 닦을 때 이제 이렇게 막, 그, 마가 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마라가 the evil one. 사악한 말이지. Try to scare him into giving up his quest. 그런 그 사악한 마라가 마장이 이제 끼어가지고 그 악마가 나타나서 그의 그 탐구를 포기하도록 그를 놀라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닦는 것을 이제 방해한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he hoped to lure Siddhartha into having selfish thought by sending visions of his very beautiful daughters. 그러니까 그 악마가 이제 그 자기의 그 아주 그 이런 그 시다르타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제 그 환상으로 아름다운 딸들의 그 환상을 보내가지고 시다르타가 그 어떤 그 욕망을 일으켜서 수행을 포기하도록 하려고 이제 장난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보면은 도고 마성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가 높아질수록 마가 성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참선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은 여자가 나타나는 거라. 그게 누구 저 악마의 장난이다 이거지. The Buddha's goodness protected him from such attacks. 그러나 부처님의 그 시다르타의 그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수행하겠다는 그것이 이제 시다르타를 보호를 했다 이 말이에요. From such attack 그런 어떤 그 공격으로부터 이겨낸 겁니다. 그렇게 하고 during this period 이 기간 동안 시다르타는 was able to see things as they truly were. 아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During this period 이 지금 그 악마의 유혹을 받으면서 계속 이제 명상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시다르타 was able to be able to 그러지 be able to 뭐뭐할수 있었다 see 볼수 있었다 things as they truly were 있는 그대로 이거를 여시실상 여시실상 있는 그대로 things as they are 이제 그런데 있는 그대로 여시 아그 그러니까 그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 실상 세계의 모습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Now he had finally found the answer to suffering. 그리고 그는 이제 그 고통에 대한 해답을 이제 찾게 된 거죠. 쉽게 하면 이제 깨달았다 이거지. 견성을 했다 이거죠. The cause of suffering is greed. 그 고의 그 원인이 서퍼링의 원인이 그리드다 말이야 그리드. 그리드라는 거는 탐욕을 얘기해 탐욕. 그다음에 selfishness and stupid. 이거는 이제 삼독을 얘기하는 거야 삼독. 탐진치 삼독이란 말이 있잖아요. 삼독. 예? 탐욕을 영어로 그리드라고 그래 그리드. 그 다음에 이제 이기심, selfishness, 이기심. 그 다음에 stupidity, 어리석음, 탐진치. 이걸 삼독이라고 그러는. 이걸 이제, 이게, 그러니까 고통의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이게 삼독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만일, if people get rid of these negative emotions, 만약 사람들이 이런 그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한다면, get rid of, 뭐뭐뭐를 제거하다, 이 말이거든. get rid of. 하면은, they will be happy, 행복할 것이다. 이것을 제거한다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한다면, 이제 행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탐진치 삼독을 이제 버린다면은, 어떤 그 니르바나 행복을 이제 찾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만히 뭐
머리로 이제 뭐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 시다르타는 이제 고행을 했지 않습니까? 6년 동안 두 분의 스승을 만나서 또 그 밑에 가서 이제 배우면서 또 수행을 했기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도반들하고 이제 그 우르벨라 그 마을 숲속에서 또 몇 년간 또 공부했고 그럴 때 이제 극단적인 이제 고행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야 이거 아니구나. 내가 너무 이렇게 육체를 학대하면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극단적인 방법은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강가에 가서 이제 좀 몸을 씻고 그 우유죽을 쌀 우유죽을 이제 공양을 받고 이제 정신을 차려 가지고 그 붓다가야 보리수가 있는 쪽으로 이제 자리를 이동해서 49일 동안 그러니까 벌써 지금 한 6년간 돌을 닦아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지금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유명한 그 스승이랄지 또 그동안 그 고행한 것이 사실은 헛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고행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온 거거든. 그러니까 전혀 그것은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 어떤 그 우리 불교의 도를 이루기 위해서 금방 뭐 잠깐 뭐 며칠하고 3개월 해가지고 뭐 이룬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그만큼 시행착오를 겪고 또 몇 년간의 그런 그 고행을 한 결과 이렇게 이제 그 성도를 하게 이제 됐기 때문에 수행은 이제 그 과정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during a full moon night in May.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태양력으로 따지면 이제 5월달쯤 됐겠지. 5월달쯤 그 한 그 full moon night 한 그 보름날 밤에 시다르타 went into deep meditation. 아주 깊은 선정에 빠졌다 이거예요. 달이 탁 뜨고 이제 그 음력으로 4월 한 15일쯤 되죠. 음력으로 4월 15일. 양력으로 따지면 이제 한 5월쯤 그때 그 보름날 아주 그 밤에 조용하니 그 이제 달이 둥근 달이 이렇게 떠 있고 할 때 이제 그는 깊은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참선을 했어요. 명상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as the morning star appeared in the eastern sky 동쪽 하늘에서 이제 그 아침 별이 새별이 이제 나타났단 말이야. 그래서 he became an enlightened one. Enlightened one. 그때 그걸 보고서 이제 견명성 오도라고 그러죠. 견명성 오도. 이제 이 중국 한역에서는 견명성. 예? 봤다 이 말이야. 명성. 밝은 별. 오도. 그러니까 아침에 탁 새벽에 그 동쪽에서 떠오른 별을 보고 도를 깨쳤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He became an enlightened one. 그게 이제 enlightened, 깨달은 사람이 되었다. 부다. 이때 이제 부다가 된 거예요, 부다가. 그전에는 이제 시타르타였어, 시타르타. 이 순간 바로 이제 부처가 된 겁니다. 부처. 각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각자, 깨달은 자. 부다야, 부다. 부다. 정확하게 발음하면 이제 부다가 되는 거예요, 부다. 부다. 우리는 되게 표기를 그냥 뭐 이렇게 붓다라고 하는데 붓다는 건 깨달은 자 깨달은 자가 된 겁니다. 이제 그 순간에 그때 나이가 he was 35 years old 35 years 그러니까 29세에 출가해가지고 그 6년 걸렸죠. 35세니까 35 years old 그때 나이가 35이었다 29세에 출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6년간 고행을 하신 거예요. 6년간. 짧은 세월이 아니죠. 6년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그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 좀 그 아주 그 저 바라문 교의 인도 그 정통 육파 철학의 대가인
삼키야 학파의 그걸 수론이라고 수론. 그거는 이제 우주를 그 우주의 어떤 그 우주론이에요. 우주 수론이라고 수.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존재를 이제 파악하는 그런 철학인데 그 대가한테 또 배웠지. 그다음에 또 자이나교의 그 선인한테 또 가서 배웠지. 거기 가서도 만족을 못한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한여권에서는 그분들을 갖다 그냥 이렇게 폄하해버리는데 별거 아니란 식으로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그 유명했던 이제 도인들이죠. 찾아가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야 이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서퍼링 고해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겠다 해서 이제 다섯 명과 야 우리 같이 가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옮겨가지고 그 우르벨라 마을 근처에 지금 그 전정각산이라고 그러죠. 깨닫기 전에 그산 밑에 거 가서 이제 한몇 년간 또 하다가 너무 극단적인 고행을 하다 보니까 몸이 이제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쌀 우유죽을 먹고서 정신 차리고 이제 도반들은 떠나버렸지 또. 그렇지만은 이제 싯다르타는 정신 차려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좀 걸어와가지고 지금의 그 부타가야 보리수 밑에 앉아서 49일간 용맹정진을 하고서 드디어 일라인트드원 깨달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붓다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예, 지금 한 이제 6강인데 이제 여기 딱 이제 붓다가 됐지 않습니까? 붓다가 예, 그다음 이제 얘기가 재밌게 또 가는 거예요. 전개되는 겁니다. 그럼 뭘 깨달았냐?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 거고 또뭘또 이제 가르쳤냐? 쭉 이제 되는 거예요. 6년간, 35세가 이제 됐죠. 그래서 8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이후부터 45년간 이제 설법하신 겁니다. 45년간. 그래서 이제 그 6년 뭐 포함해가지고, 한 50년, 이제 49년 뭐 했다는 말도 이제 그 틀린 말은 아니죠. 수행한 과정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엄격히 따진다면은, 35세에 이제 성도했기 때문에 80세까지 이제 열반할 때까지 45년간 수많은 84,000 법문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공부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무엇을 깨달았고 또 이제 무엇을 가리켰나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그러니까 이게 세존이시고 아라한이시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께 이제는 이렇게 기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 이제 그 제자들이나 그 제가 볼 자들이 이제 부처님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찬팅이라고 이게 찬팅. 또는 리사이팅, 찬팅 이렇게 염불하는 거예요. 먼저 이걸 외우고서 부처님께 이제 법문을 청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듣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